이렇게 나왔다 보네요.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킨십 있잖아요. 제가 그것 때문에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갔거든요. 근데 엄마가 혼자서 또 따로 치과에 갔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상해서요. 양숙희 씨가 생전에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. 그녀는 이곳에서 3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. 그 처음에는 얼굴에 상처가 있으시길래 혹시 가정폭력 때문에 힘드신 건가 싶었어요.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남편과의 갈등이 아니었다면 양숙희 씨를 힘들게 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? 원래는 그 공개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미 고인이 되셨고 해서 혹시라도 그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. 담당 의사가 양숙희 씨의 상담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. 괜찮아요. 편하게 말씀하세요. 조문이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남편은 남자하고 강한 사람이니까 잘 견뎌낼 수 있겠지만 우리 친아는 어떡해요? 우리 친아는 어떡해요? 취재 도중 남편의 폭행으로 의심됐던 양숙희 씨의 상처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무슨 일이시죠? 저 친구 좀 찾아왔어요. 누구한테 아셨어요? 네. 갑자기 그 지구대로 막 뛰어들어오시더라고요. 누가 봐도 엄청 그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싶었죠. 괜찮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. 사람 이름이 황이라고. 아마도 양숙희 씨는 황영만의 이름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가 한 통 걸려오고 그녀는 몹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. 형님, 안녕하세요. 여기 안 주셔가지고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결국 양숙희 씨는 도망치듯 지구대를 빠져나갔습니다.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?